안녕하세요. 분당 IP 환경은 원장 김재도입니다. 오늘은 휴비처 HRK 자동 굴절 검사기 기능 중 하나인 제레니케 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니케 맵은 동공 영역에서 굴절력의 분포를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차라는 게 있습니다. 수차는 저위도 수차와 고위 수차가 있는데 우리는 저위 수차를 영어로 low order aberration, 그 다음에 고위 수차를 우리는 high order aberration이라고 합니다. low order aberration, 다시 말씀드리면 저위 수차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절 검사를 하는 원시, 근시, 난시 이런 것이 저위도 수차이며, 그 다음에 그 고위도 수차는 우리가 각막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 나타내는 저위 수차와 다르게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 그 얼마만큼 왜곡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우리는 고위도 수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잠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레니케 맵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시, 근시, 난시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반적인 굴절 이상 상태를 우리는 저위도 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2차 정도가 저위도 수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위도 수차는 아까 렌즈가 휘어졌을 때, 렌즈가 기울어졌을 때 굴절 이상이 생기는 그런 정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막의 경선이, 각막 경선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이는 경선에 따라서 굴절 이상이 다른 난시, 그 다음에 그 수차, 우리가 구면 수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구면 수차라고 그러죠. 중심부와 주변부가 굴절 이상도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구면 수차라고 그러는데, 여기 해당되는 게 우리는 저위 수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고위 수차를 말씀드리면요. 고위 수차는 우리가 그 굴절 이상이 한두 단계 정도의 난시, 원시 정도, 난시, 원시, 근시 정도가 저위도 수차라면은 고위도 수차는 각막이라든지 렌즈가 이게 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휘어졌을 때 우리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상 휘어질 때 우리는 3-order라고 합니다. 3-order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트리포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콤마 수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각막의 요철이 많아질수록 고위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둑판 안에 작은 점들이 있는데, 그 작은 점들과 더불어 바둑판 모양을 눈으로 입사시켰을 때, 그 입사시킨 상이 다시 반향대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그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차가 결정이 되는데요. 수차가 높을수록 그 원래에 들어간 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은 수차가, 고위 수차가 아주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들어간 입사의 형상과 반향되는 출사의 형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똑같은 그림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되어서 나오는 그림이 약간 점이 이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어떤 점은 흐려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분석해 봤을 때 각막의 형상 또는 눈 전반적인 형상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결과가 이제 고위 수차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위 수차가 있는 경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각막 눈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동공이 컸을 때하고 동공이 작았을 때 해가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 수차에서 양호한 눈은 각막이 크기가 컸을 때나 작았을 때나 보이는 정도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데, 고위 수차가 높은 불량한 그런 눈에 있어서는 동공이 커졌을 때 전반적으로 각막의 요철이라든지 이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력 교정이 안 좋아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부신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굴절 이상을 교정했을 때 선명도가 훨씬 달라지는 그런 이상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굴절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이러한 문제를 부딪히는 사람들이 라식 수술인 사람들입니다. 그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은 라식을 깎았고 라식으로 해가지고 각막 갖다가 각막을 절결한 거죠. 깎은 거고. 그 다음에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깎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깎은 부분과 깎지 않는 부분이 그 요철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해서 낮에는 동공이 작기 때문에 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눈부심이라든지 시력 눈부심도 좀 덜하고 시력도 양호하게 나오지만은 밤이 되면은 이 정도가 전반적으로 우리 그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에 의해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정도가 많이 불량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뿐 아니라 눈부심도 훨씬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공이 작았을 때는 아까 깎은 부위 정도만 보게 되고 아니면은 그 일정 부분만 보게 되기 때문에 눈부심이 훨씬 더 덜하고 그 다음에 초점도 정확히 맞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공이 커짐으로 해서 그 각 부위가 굴절 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정도도 다르고 굴절 이상 정도도 다르고 눈부심도 심화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 수차를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은 그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림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굴절 정도 굴절 이상이 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위에 파란색 부분과 아래 오렌지색 부분이 완전히 다름으로 지금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 부위가 굴절 이상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걸 정확히 그 교정 안경으로서는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비감도도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정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드렌즈 정도는 이제 그걸 커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덮어버리게 되니까 교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트리포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리포일은 뭐냐면은 이게 그 정점이 굴절 이상도의 차이 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란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3차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굴절 이상도가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부분과 세 분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굴절 이상도가 달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난시라든지 굴절 교정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쪽에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중심부하고 주변부가 굴절 이상이 좀 달라지죠. 이거는 이제 중심부에서는 각막을 예를 들면은 굉장히 스티프하게 되고 주변부로 가면은 약간 플랫하게 되는데 평평해지게 되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차가 생긴다든지 반대로 중심 부분이 평평하고 주변 부분이 스티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구면 수차라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야간에 시력이 저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